더 세인트 나인 도쿄 칸트리 클럽 14번째 홀에 왔습니다. 자, 여기는 파4인데 264야드. 네. 비교적 평탄하게 올라가죠. 근데 여기는 조금 왼쪽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 핀보다 조금 왼쪽 보고 치세요. 자, 가겠습니다. 자, 가볍게 들어서 스윙. 자, 올라갈 때 이 힘. 그랬다가 쫙 쓰는 거예요. 예? 이 힘 하나도 안 줬죠. 네. 이래 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쫙 휘두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몸 돌면서 휙 휘둘러 버려요. 스윙.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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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케이. 아, 좋다. 자, 이제 가볍게 들었다가 휘두르고, 승. 승. 나 앞에? 조금 위에 맞았지만 네. 나쁘지 괜찮아요. 지금도 약간 어떤 게 있냐면 네. 가끔 한 번씩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네. 이렇게 올리고 헤드가 릴리즈를 릴리즈를 너무 빨리 푸는 거예요. 이건 캐스팅이라 그래요. 네. 릴리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몸이 여기서 싹 돌잖아요. 네. 그럼 체가 이렇게 가버리는데 네. 여기서 아예 채버렸구나. 이렇게 아. 그냥 밑을 쳐서 하고 네. 자, 저 이거 드라이브 한번 더 쳐보세요. 백스윙 들었잖아요. 네. 내려올 때 이렇게 와야 되는데 네. 이게 이렇게 와요. 아, 네네네. 이렇게 와서 그냥 죄송합니다. 이 몸이 싹 돌면 네. 이 몸이 이렇게 오는데 몸이 돌잖아요. 네. 그러면 휘둘러지는 거예요. 네. 몸이 끌고 와서 속 돌아보세요. 연습할 때. 가서 이렇게 그렇지, 가야 그렇지. 되는데. 몸이 싹 돌면서 휘둘러. 자, 한번 더. 휙. 이렇게 덮었구나. 네, 네. 휙. 오케이. 자, 이제 머리 뒤에 두고. 오케이. 잘 썼어요. 이제 가볍게 올렸다가 끌고 오면서 몸 돌면서 촥 끌고 오세요. 그리 휙. 네. 휙. 네. 지금 조금 백스윙이 약간 바깥쪽으로 왔거든요. 아. 아웃사이드는 카트볼이에요. 네. 그래서 슬라이스가 난 거예요. 뭐냐면 잡아보세요. 백스윙이 좀 네. 이렇게 가요. 네. 아. 백스윙이 네. 좀 이렇게 오죠. 맞아요. 네. 네.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치지 말고 여기 안 맞게 요 지금 어드레스 요 여기 안 맞게 뒤로 한번 들어볼래요? 어? 이래도 와야지 이렇게 와야지 네. 이게 이래 가면 안 돼요? 네. 요렇게 여기 네. 요렇게 들어 한번 들어보세요. 네. 연습생이 한번 네. 보세요. 요거 안 맞게 어? 안 맞게 저 뒤로 어떻게 맞게? 아니 그대로 쓰지 뒤로 어? 그렇지 좋아요. 아. 또 다시 오케이 오케이 아. 예. 그랬다가 이제 휘둘러 보세요. 좋아요. 예. 어깨 힘 딱 빼고 자 뒤로 자 스톱. 어드레스가 벌써 이게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맞아요. 떨어져 있어야지. 이렇게 네. 이렇게 자 여기 안 여기 이쪽으로 오게 한번 해볼래요? 그래서 그냥 휘둘러 버려. 예. 그냥 가볍게 석 들어 만들지 말고 석 뒤로 그렇지 그렇지 공이 이제 들어오나잖아요. 해보세요 또. 예. 백스윙이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슬라이스 난 거야. 네. 해보세요. 자, 뒤로 들었다가 이제 몸 돌면서 휙! 그렇지! 오! 그렇지! 오! 이제 볼이 이런 볼 나야 돼. 슬라이스 아~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알았죠? 네. 가시죠. 그렇게, 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백스윙이 너무 이렇게 가서 잘 맞았는데 다 깎이잖아요. 네. 저는 착각하고 있었던 게 드라이버는 뒤로 좀 틀지만 아이언은 조금 직각으로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게 뭐냐면요, 그 오해를 하거든요. 네. 진짜 피칭 헤지하고 드라이버하고 어떤 게 길어요? 드라이버가 훨씬 네. 길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언 7번하고 네. 낚싯대하고 네. 하면 어떻게 돼요? 낚싯대는 멀리 쓰죠. 네. 그러면 아이언 7번 가깝게 쓰죠. 네. 짧으니까. 네. 가까우면 백스윙 똑같이 드는데 바로 드는 거고 아, 그렇게 보이는 거구나. 이게 체가 길면 멀리 서니까 플랫해지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네, 똑같은 보이는 대로만 건데. 하니까. 네, 네, 네. 자, 오리지널 보러 가 고려됐으니. 고려됐어. 자, 115야드 8번 칩니다. 뒤로 들었다가 그냥 쳐요. 그렇지, 그렇지. 와, 좋다. 아, 이렇게 휘두르면 좋지. 채 빨리 풀지 말고. 네. 자, 이제 뒤로 들었다가 가볍게 무용하듯이. 아! 아!
지금도 번쩍 드는 거거든요. 네. 뒤로 들어보세요. 한 너무 뒤로 들어요. 이 소리 한번 하게 해볼래요? 네. 네. 자, 더 뒤로. 네, 됐어요. 저 뒤로 들어야 돼요. 네. 들었다가 머리 두고 툭. 네, 괜찮아요. 좀 풀려서 그래. 무슨 이야기냐면 풀린다는 게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렇게 했다가 이래 친다고. 네네. 이게 이래 와야 돼요. 끌고 와야 돼요. 그럼요. 똑같죠. 네. 자, 다시. 조금 왼쪽 보시고 됐어요. 저 뒤로 들었다가 끌고 와야 돼요. 뒤로 다 끌고 와. 네, 또 푼다. 자꾸 이렇게 되니까 훅이 나거든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공이 보세요. 여기 맞잖아요. 네. 여기 맞아야 되는데 위에 요 위에 맞는 이유는 이렇게 풀리면 위에 네. 맞아요. 공을 이렇게 쳐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렇게 백스윙했으면 요렇게 끌고 와야 되는데 네. 자꾸 여기서 요러니까 네. 위에 맞거든요. 네. 네. 하면서 이렇게 들었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네. 온다. 요렇게 온다. 네. 요렇게 온다. 이제 혼자 해보세요. 가서. 그렇지. 아. 자 이제 갑니다. 안 맞아도 돼요. 네. 자, 안 맞아도 돼. 뒤로 들었다가 조금 뒤로 들었다가 자 끌고 와야 돼. 뒤로 들었다가 뭐 그립 끝이 먼저 오고. 그렇지. 그립 끝이 먼저 오고. 그렇지. 요게 이제 본대로 지금 여기 경사대로 간 거예요. 네. 여기서는 슬라이스가 나야 돼. 네. 왜 그러면 봉이 낮으니까. 네네네. 요렇게 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네. 다시. 이렇게. 조금만 더 오른쪽 보세요. 요렇게 놓고 손이 이래 돼야 돼요. 손이 이 공보다 이 앞에 나가 있어야 되는데 요렇게 되면 더 잘 풀려요. 아, 네. 요렇게 돼야 돼요. 네. 네. 자, 이제 끌고 와야 돼요. 몸 돌면서 끌고 와야 돼. 힙이 싹 돌고 끌고 오고. 오케이. 요렇게 치세요. 요렇게 끌고 와야 정타에 볼이 정타에 맞잖아요. 네. 그래야 되는데 다 요렇게 맞으니까 예, 네, 괜찮아요. 자꾸 그렇게 쳐봐. 이래 돼야 되는데 네. 다 요렇게 쳐요. 끌고 공을. 와서. 자, 이게 오리지널 볼이거든요. 네. 자, 이걸로 보기 치면 네. 우리가 상이 있으니까 자, 칠게요. 35야드. 35야드는 얘는 35야드에 바로 떨어져야 돼요. 아, 이거는요? 네. 왜 그러냐면 이거는 핀 바로 앞이 벙커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떨어뜨리세요. 자, 35야드. 이거보다 세게. 자, 풀지 말고 끌고 그냥 그렇지, 그래 와야죠. 빨라집니다. 스윙서 가볍게 들어서 빨리 하세요. 그리고 몸쪽 돌고. 그렇지. 잘했다. 우와. 아주 잘했어. 예, 예. 아, 잘했어. 잘했어. 우와. 예, 잘했어. 갑시다, 이제. 예. 예, 나이스. 그리고 몸쪽 돌고. 그렇지. 잘했다. 우와. 아주 잘했어. 우와. 예, 예. 아, 잘했어. 잘했어. 우와. 예, 잘했어. 갑시다, 이제. 예. 자, 이거 들어간 파예요. 아. 자. 파 한번 합시다. 네. 자, 이제 갔다가 탁 되세요. 잘 봤다. 이제 그림만 맞아서. 와. 어떻게 약해서 안 들어갔어. 아, 보기, 보기. 자. 아, 쫄보. 자, 그래도 뭐 보기 세 개 했어요. 예. 자, 박가나 씨, 이제까지 보기 세 개 했습니다. 예, 세인트 나인 컬러볼 세 박스. 지금 박가나 씨가 구독자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아, 파 찬스 이번에 아깝다. 아깝다. 자, 15번째 홀 120야드. 야, 여기는 오르막이거든요. 네. 벙커 바로 뒤에 꽂혀 있는데 요럴 때 이제 핀에 붙이려다가 벙커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핀보다 오른쪽 보고 치셔도 괜찮으세요. 자, 가볍게 싹 들었다가 촥 휘둘러세요. 스윙. 그렇지. 그렇지, 괜찮아요. 뭐 어디까지 간 거야? 온 됐어. 네. 온 됐어. 나이스. 네. 그냥 이 오르막 같은 데 올라가면 돼요. 근데 겁이 항상 나요. 겁나죠. 근데 네. 골프는 겁내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거죠. 네. 그 디자이너가 저 골프를 겁내게 만드는 거예요. 굿샷. 네. 아, 예쁘다. 날쏜! 네. 자, 이렇게 하나 씨는 이제 골프 이것만 배우면 돼요. 골프 잘 안 맞는 건 괜찮은데 요런 매너 있잖아요. 네. 파3에서 치고 디보트 났을 때 모래로 꼭 메꿔주는 거. 이게 굉장히 요 이러면 잔디가 빨리 자라요. 네. 네. 이번에 하나씩 이거 하나씩 먹읍시다.
떡이거든요. 아, 이거 봤어요. 네, 저 이게 여기 있잖아요. 백년화편. 그렇죠. 백년화편 떡인데요. 이거 네. 진짜 맛있어요. 네. 에너지 약간 떨어질 때요. 이거 먹는 거예요. 드셔보세요. 맛있죠? 이게 밥알이에요, 뭐예요? 이게요. 쑥이에요, 쑥. 근데 되게 달죠? 네네네. 네. 저도 떡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백년화편 먹었으니까 파. 파. 네, 쭉 봤다 파. 저길 보고 하면 이렇게 흔들어 봅니다. 아, 이 정도 치면 가겠다. 네. 네? 느낌을 흔들, 연습 중이나 해보세요. 너무 커요. 커요? 네. 이 정도요? 네, 해보세요. 공을 던졌다. 네. 이 정도. 이 정도. 맞을 때 약간 오픈 됐어요. 맞을 때 채가 이랬다가 이렇게 됐어요.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가시죠. 네. 자, 그러면 저 흉내 한번 내보세요. 네. 자, 이래 있으면 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이제 홀 봤습니다, 내가. 네. 이따가 가죠. 나 지금 여 안 봤잖아요. 네. 그냥 초기에 갖다 놓는다 하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네. 한번 해보세요. 보낸다. 홀 보고 홀로 쭉 나가야 돼요. 책 민다. 때리는 게 아니고 자 홀 보고 자 믿고 너무 잘했다. 믿고 너무 잘했다. 우와. 네, 이래 치는 거예요. 스트로크를. 자 쳐보세요. 자 더 그냥 쳐보세요. 나이스 보기.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러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예. 네. 막 처음부터 파 치고 막 이달라 하지 말고 네. 공 치면 돼요. 네. 자, 우리 저 박하나 씨가 말이죠. 지금 15번 끝났는데 보기를 네 개 했습니다. 그래서 세인트 나인 컬러볼 네 박스를 구독자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보기 좀 해 보세요. 네. 자, 이제 16번 홀에 왔는데요. 385야드 여성 뒤에서. 네. 자, 여기는 저 벙커 있죠, 지금. 네. 내가 그냥 휘둘러 버려요. 네. 약간 백스윙 뒤돌렸다가 휘둘르세요. 공을 내가 여기서 바로 칠라지 마시고 그냥 휙 피니시까지 휘두르는데 맞게 하잖아. 네. 잘 칠라지 말고 스윙한다, 뒤로 들었다, 스윙한다. 와, 좋다. 좋잖아요. 와. 정말 힘 맞다. 하나도 안 들었어요. 네, 그렇게 시도해야 돼요. 어떤 분이 에라 모르겠다 휘둘러버리자. 이게 좋을 수도 있어요. 약간 네? 뺨 때리듯이. 네, 네. 이래서 들었다 그냥 이렇게. 와. 네? 굿샷. 와, 너무 예쁘게 자, 간다. 가시죠. 구질이. 볼이 좋아요. 세인트 나인. 아, 세인트 나인. 우리 바다 씨가 되게 좋은가 봐요. 골프. 너무 골프 사랑해요. 근데 골프를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골프를 잘 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데 레슨 안 받고 혼자 쳐서 그래요. 맞아요. 자, 쳐보세요. 여기는 110야드가 안전하대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네. 올이 약간 다운힐이고 네. 여기가 높잖아요. 그래서 채를 좀 짧게 잡고 네. 짧게 잡고 요 다리를 약간 요리 열어놓고 그냥 스윙하세요. 네. 오른쪽 벙커, 앞에 벙커 있죠? 그 앞에 벙커, 오른쪽을 끝을 보고 치면 돼요. 오케이. 자, 이제 백스윙 가볍게 들었으면 쏙 휘둘러세요. 끌고 와서 쭉 휘두르고. 탁 맞추려고 그래요. 지금도 탁 맞추려고 그래요. 공을 이렇게 탁 맞추려고 그래요. 탁 휘둘러야 됩니다. 자, 연습볼 하나 더 쳐보세요. 그래, 이제 휘둘러요. 백스윙 가볍게 들었다가 이제 훌샷. 휙. 짧게 잡고. 예, 휙 휘둘러요.
그렇지. 이렇게 한번 휘둘러야지. 왜 겁을래요? 소리부터 나야 하구나. 예? 겁내면 안 돼요? 네. 신기하다. 아, 바람. 안 돼. 오, 날선. 야, 좀 웃긴다. 가재가 슬라이스 가재 밑에 됐어. 바람이 진짜 안 먹네. 근데 프로님은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그래서 프로 생활 많이 하셔가지고 여기서 네. 한 5년 생활했는데 자꾸 잊어버렸어요. 이제 많이. 그래도 왜 그러냐면 이제 말이라는 게 안 네. 쓰면 예, 여기 와서 이제 살 때나 네. 막 매주 살면 네, 네. 이게 되는데 네. 뭐 1년에 한 번 두 번 이제 일본 오면 네. 또 잊어버리고 근데 막 잘하는 건 아니고 뭐 아직 많이 부족한데요. 그냥 뭐 호텔 예약하고 택시 타고 어디 가자 뭐 이 정도는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어서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잘하시는구나. 아니요. 너무 자연스럽게 하시고 또 오면은 쓰고 싶잖아요. 제가 네. 언어를 알면 막 쓰고 싶고 네. 잘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요거 이게 원래 보리죠. 네. 자 이제 볼게요. 감사합니다. 저도 80야드니까 70? 70한 70. 2m? 72 S 잡겠습니다. S 갈까요? 그럼요. 예. 네. 자, 그냥 휘둘러 버립니다. 네. 잘 쳤는데 짧아요. 잘 쳤는데 짧다. 아. 내가 그랬잖아요.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갈까요? 했는데 안 가요. 80에 샌드위치가 가면 거의 남자거든요. 저 네. 이게 75까지. 자, 70. 보세요. 하나 더 집어서요. 뭐 A 쳐볼래요? A? A? A로 쳐야죠, 무조건. 지금 스윙 잘했거든요. 네. 너무 잘 친 건데. 네, 편했어요. 아까워. 네. 맞추지 말고 탁 맞추려 하지 말고 휙 휘두릅니다. 네. 휘니시까지 한 번에 휙. 자, 백스윙 가볍게 들어 휘니시까지. 그렇지. 오! 올라가죠? 와! 또 이걸로 쳐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안 갈 텐데. 네. 그러니까 제가 S로 70이 넘거든요. 잘, 네. 잘 맞으면. 네. 그러면 이런 거는 그냥 무시해야 돼요? 그럼요. 이럴 때는 네. 이런 상황에서. 네. 80이니까 무조건 네. 샌드. 자, 샌드로 네 번째 샷입니다. 네. 제가 벙커 좋아합니다. 네, 쳐보세요. 네. 나이스, 잘했어요. 나이스, 잘했어요. 아, 짧았다. 조금만 더 빠르면 좋았는데. 네. 그리고 체중이 이렇게 오면 안 돼요. 방카샷도 왼발에 있어야지. 제가 네. 좀 덜 갔나요? 네. 아까 내 말 들었으면 버디 찬스인데. 이런 거는 그냥 어프로치로 할까요? 그렇죠, 어프로치 하는데 네. 요거는 체를 세워요? 자, 요래 두면 안 돼요. 요렇게 네. 둬야 돼요. 네. 세워놓고 퍼터처럼 왔다 갔다. 와! 뭐냐면 퍼터 요렇게 세웠죠? 네. 손목도 꺾지 말고 퍼터처럼 왔다 갔다. 이렇게. 왜요? 이렇게. 그린이랑 높이가 비슷해서. 네, 그게 아니고 짧은 거라. 짧은 체중 이발, 이발에 두고 네. 채를 이렇게 놓으면 뒷땅이나 탑핑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세워서? 56도를 52도 만들어 놓고 네. 갔다 퍼트하고 똑같이 이렇게 몸 쓰지 말고 팔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여기 탁 맞으면 갖다 붙어요. 칠 생각도 하지 말고. 네. 자, 퍼트 한다 생각. 네. 아니 아니 다리가 여기 오른 다리가 여기 와야죠. 오. 그렇죠. 이렇게 놓 예, 이렇게 네. 놓죠. 자, 이렇게 놓고. 네. 이러는 거예요. 갔다 왔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러면. 네. 이렇게 툭 맞으면 그냥 갖다 붙는 거예요. 자, 왼쪽에 체중 두고 왔다 갔다. 아이고. 이러잖아요. 짧은 데서는 체중을 왼발에 두잖아요. 네. 그럼 손만 갔다 왔다 하면 되는데 이래 들었다가 칠 때 이래 틀으니까 힘 공을 맞추려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냥 갔다 왔다 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갔다 왔다. 자, 어드레스 딱 대고 체 딱 이렇게 세워놨죠. 예? 네? 자, 네. 자, 죄송합니다. 요 요렇게 네. 놓고 자 이제 갔다 왔다 해보세요. 갔다 왔다. 갔다 왔다. 네, 갔다 왔다 하는데 막 이렇게 팔만. 갔다 왔다. 그렇지, 이러면 쉽잖아요. 그렇지, 이러면 쉽잖아요. 으아!
이러면 되는 걸. 근데 되게 아니 박하시만 그게 아니고 아마추어 분들이 다 공통돼요.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요 말라지면 되잖아요. 네. 안 갈까봐 힘을 쓰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자 이거 원포트 하면 되니까 네. 그림만 저 때리는 게 아니고 홀 저 아니 공보면 안 되지. 그죠 고기 보고 저 앉아서 오른쪽 밀어줘. 좀 약했죠, 그죠? 네. 그래도 이거는 그냥 컨시드 그리가 네. 되잖아요. 네,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요. 그래서 70대 치는 사람은 3m 바다를 절대 넣지 않고 갖다 놓는다 했죠. 네. 그게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예. 네. 자, 이제 더 세인트 나인 도쿄 칸트리 클럽. 17번째 홀에 왔습니다. 자, 여기는 264야드인데요. 오르막이기 때문에 280 정도 보셔야 돼요. 네. 자, 가볍게 들었다가 골프는 가볍게 들어야 멀리 가요. 자, 가볍게 서쪽 뒤로 들었다가 휘두르고 스윙. 아, 떴다. 아, 떴다. 요렇게 뜨는 이유가요? 네. 박하나 씨가 이제 요런 볼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요렇게 뜨는 이유가 다 이렇게 손목이 다 풀려서 그래요. 네네. 예, 그러니까 항상 골프는 이 다운스윙 때 손목이 여기까지 오잖아요. 다운스윙이 이런 모션이 돼야 돼요. 네. 그럼 샤프트가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몸이 딱 돌면 딱 중앙에 맞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요렇게 바로 요게 네. 바로 맞추는 줄 알고 네. 풀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공이 헤드가 빨리 오기 때문에 밑을 쳐요. 제가 그래서 뜨거든요. 또 이게 백스윙 생각하느라. 네, 네. 자, 한 번 더 쳐보세요. 자, 올 때 이렇게 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왔을 때 몸 돌아보세요. 힙. 그럼 이래 되는 거예요. 예? 네. 이 모션이 되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가볍게 뒤로 들었다가 휘두릅니다. 스윙. 그렇지. 이렇게 스윙을 해야지. 자꾸. 굿샷. 스윙. 그렇지. 이렇게 스윙을 해야지. 자꾸. 굿샷. 잘 쳤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네. 맞으면 휘둘러야 되는데 자꾸 맞추는 거 두 번째 거 이거 스톱이에요. 또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냥 확 휘둘러 버려. 아니 느낌이 내가 이렇게 끌고 오잖아요. 끌고 오면 그냥 확 휘둘러 버리세요. 네. 유틀 쳐. 이거 유틀 치세요. 유틀 치는데 높이가. 네. 이만큼이 네네네. 지금 낮은 거예요. 네. 그러면 이만큼이 낮으니까 채를 네. 이만큼 짧게 잡아야 돼요. 아... 네, 짧게 잡고 여기서 이 다리 약간 열어놓잖아요. 네. 열어놓고 여기는 세 개 치는 데가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백스윙도 한 90%만 들었다가 이렇게 그냥 툭 이렇게 손만 갖고 툭 이렇게 휘두르면 돼요. 그리고 클럽을 한 끈을 길게 잡으세요. 아 5번 우드. 5번 우드. 고방 우드도 못 하세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시범을 한번 보일게요. 네네. 이랬다가 좀, 이랬다가 좀, 이거 탁, 이렇게 탁 맞추면 가는 거예요. 여기는 나이샷 때리는 데가 아니에요. 갖다 네네. 놓는 거예요, 갖다 놓는 거. 앞으로만. 뒷땅 난다는 느낌으로. 네, 뒷땅이 안, 뒷땅 나면 안 되죠. 요 바닥이 땅에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탁. 톡 내려놓는.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 대고, 네. 오른쪽을 좀 봐야 돼요. 네네. 네. 자 그냥 칩니다. 세 개 칠 이유 없어요. 네. 가볍게 쏙 피니시만 해요. 어? 어디 갔어요? 오른쪽. 오른쪽 가서 지금도 이렇게 이랬다가 상체가 이렇게 덤비거든요. 덤볐어요? 네. 제자리에서 탁. 자 내가 요 대해줄게요. 이제 쳐보세요. 팔만 하고 툭 가볍게 쳐도 돼요. 힘만. 그거 어때? 딱 맞죠? 중앙에. 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머리가 네. 나가는 거예요. 지금 툭 쳤는데도 네. 벙커대가 잖아요. 거리가. 클럽을 제대로 잡는 게 한 두세 클럽 길게 잡고 무리한 샷을 안 하는 거예요. 어프로치 한다 생각. 네네네. 70? 네. 아시죠? 네. 와. 44야드니까 저 감독님 카트 오른 타이어 있죠? 네. 오른쪽 타이어. 네. 앞 타이어 보고 치면 돼요. 네. 이 다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짧게 잡고 이 다리 열고 그냥 스윙만. 네.
해보세요. 그래서 그 2단을 넘긴다라고만. 아, 40m만 친다 생각하세요. 40이요? 네, 자, 연습 스윙. 네. 덤비지 말고. 머리 딱 두고. 그렇지. 아, 좋다, 지금. 이 정도. 방금처럼 스윙 느리면 안 돼. 그렇지. 더 빨라야 되면 좋은데, 더 네. 빨라야 돼. 더 빨리 해도 돼. 네. 느리가 딱, 공 하나 두지. 좀 한번 빨리 해보세요. 네. 저 숏게임이 안 되는 게 느려서 그렇거든요. 네, 네 해보세요. 자, 칠 때 빨리 합니다. 스윙 빨리 하세요. 자, 들었으면 허리 두고 뒤에 두고 휙. 그렇지. 오. 위로 가잖아요. 보세요. 공 쓰는 거 보세요. 네. 딱. 그리고 왜 빨리 못하는 거? 빨리 하면 도망갈까 봐 그래요? 멀리 갈까 봐. 예? 네? 멀리 나갈까 봐. 아이, 로프트가 때릴까 있잖아요. 때릴까 봐. 그러니까 탑핑볼을 치니까 탑핑볼은 스윙이 느려도 멀리 가요. 탑핑볼이 안 나고 스위스바 딱 맞으면 더 스핀 잘 걸려요. 네. 자, 샌드도 마찬가지로 아까 체중 이어두었죠. 네. 앞에서 한번 봐보세요. 왼발. 이렇게 두고. 네. 자, 이 갔다 왔다. 이 손목을 이게 아니고 네. 이래놓고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손만 갔다 왔다. 근데 이 러프가 길 때도 그냥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정도는. 예. 여기에 떨어지면 돼요. 네. 자, 저기 딱 보고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힘쓸 필요 없어. 그렇지.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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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니까. 약간 탑핑이면 안 나빠요. 네. 네? 또. 자, 왔다 갔다. 휙. 들었으면 가요. 그렇지. 오! 가요. 가. 길면 어떻고 짧으면 어때. 그래야 네. 그릴을 맞추지. 네. 스윙이 일단 바로 되고 여기 맞은 다음에 그릴을 찾는 거지. 네. 지금 그거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리부터 일단 터치를부터 먼저 해야 되거든요. 네. 네, 저거 이제 저 오리지널 볼로. 네. 자, 그리 맞춥니다. 네. 자, 넣는 게 아니고 그리 오늘은 그리 맞추는 연습을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잘 썼어요. 자, 홀 보고 다음에 홀에 갖다 놓는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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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 아깝다. 네, 그렇지만 잘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방금 같은 거는 정말로 그거는 골프에서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지만 정말로 운이라고 보면 돼요. 반바퀴 뭐 3분의 1바퀴에서 들어가고 안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네. 스트로크 잘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치는 거예요.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 이렇게 배운 거 있잖아요. 네. 이걸 가지고 이제 필드에서 계속 이렇게 적응을 본인이 네.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좋아지거든요. 예. 자, 이제 뭐 박하나 씨, 우리가 레슨 하고 또 해보고 안 되고 또 해보고 되고 이러면서 온 게 무슨 마지막으로 네. 왔습니다. 보기를 4개 했나요? 보기 4개 지금 와. 현재 세인트 나인 컬러볼이 네 박스 구독자분한테 드릴 수 있는데 네. 여기서 파하면 네 박스를 내가 여덟 박스를. 네. 구독자분한테 드리죠. 파워 한번 하십시오. 네. 자, 집중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예. 네. 지금... 자, 마지막 홀. 네. 430야드 약간 오르막인데요. 네. 파워 5입니다. 저 방카 넘기뿌리면 돼요. 왼쪽 방카. 왼쪽 벙커를 넘겨요? 네. 아, 네. 방카 오른쪽 끝버 그냥 휘둘러버려요. 까지 그만. 뒤로 들었다가 뭐 골프 뭐. 삐뚤어 가지 않으면 바로 가는 거지 뭐. 예. 네. 네. 그냥 휘두른다? 예. 네. 자, 썩 백스윙 가볍게 들었으면. 좋아요. 뒤로 들었다가 휘둘러면 돼요. 뒤로, 뒤로. 그렇지. 공을 이렇게 얻어내서 휘둘러야지. 좋다. 나이샷. 와. 네. 그렇게 쳐봐요. 그동안 골프가 그 박하나 씨가 밑을 쳐서 뜨는 볼 많이 나왔죠. 네. 혼자 치시면. 네. 그게 다 이렇게 쳐서 그래요. 저는 또 막 지면발력 탓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아니요. 있었는데. 네. 지면발력. 자, 이 위에 지금 이런 무용화입니다. 보세요. 하나, 둘. 무용화면 그냥 미스 샷이거든요. 네. 그냥 가잖아요. 네. 다 갔어요. 네, 그냥 이렇게 가서 뭐 하나, 둘, 이렇게 무용하세요. 그러면 돼요. 하나. 네. 둘.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들어왔는데 휙 휘두르는데 자꾸 무용 안 하고, 아, 이러면 안 돼요. 그러고 이러고. 네. 네.
右バンカーがありますね。あ、あります。右バンカーまで200ヤード。はいはいはい。右行ったらダメですね。グッショット。あ、예쁘다。グッショット。じゃあ、갑니다。저감독님보고때려야돼요。감독님이요？네。저어깨힘딱빼고，자백스윙뒤로，뒤로그냥팔만쓱드세요뒤로。네。자휘두르고，자가볍게뒤로슬쩍들었다가머리뒤에두고휘둘러。어？자가시죠뭐。이걸고칠수있는방법？네。아니그자꾸이걸이렇게와야돼요。이렇게이렇게。이쪽손을。네。170야드니까100한60네。네。우드로한번더우드한번치세요。네。자갑니다뒤로돌아가。네。똑같이여기는지금。네。뭐냐면왼쪽가면벙커대가면어렵잖아요。네。핀보다약간오른쪽이좋아요。네。네。네。좋아요。핀보다오른쪽이좋아。잘쳤어요。아지금스윙좋았다。너무네잘쳤어요지금。네。네。약간슬라이스하이라그지금똑바로간거예요방금。네。방금스윙좋네쏙들었다가스무스하니까아이래가 와굿샷。조금더조금더조금더조금더조금더조금더오르막이다。와굿샷。네。프로님처럼치면어떤기분일지。그러니까일체들었다가우리는。네。스피드는죽이는건아니지만。네。이렇게들어서몸돌면서톡이렇게나와버려요그러면좀빨라져요예뻐요。네。공이날아가는게。자벙이번에벙커샷한번잘해보세요。네。제가벙커를흙을푼다고배웠거든요。네。흙을푸라고배웠는데요。흙에어떻게요？뒤에흙을푸라고。아그럼요그럼요。맞아요？예뒤에벙커샷은여기를때리는거예요。네。여기를때리는데스피드하게촥보내체가스피드있게예체가나가야돼요스톱이되면안돼요。네。지나가게네。네。자휙체중을왼발에두고네。그냥휙지나가는거예요네。자화이팅가자네가자그렇지잘했어요아나이스나이스감사합니다잘했어요예、네、그벙커에서제일조심해야될게앞턱이높잖아요네여기가높으니까때릴때이래돼요이게제일나쁜거예요네네그냥이래놓으면그냥이대로이래이러면되는데이걸칠때이래요지금약간살짝그랬어요예예 、네네、그래서좀짧은거거든요예낸다자어좋다이제그래서서、네、그냥이홀쪽으로그냥저보냅니다헤드헤드무게로잘했어잘했어잘했어잘했어잘했어나이스이제퍼터스트로크좋아졌잖아요꽉홈런되는거없잖아요없어요 、네 네、 자이거너무가까워서큰시도지금감사합니다네홀아웃한번해보세요나이스야나이스보기감사합니다예、네、자마지막올해아이고좀약했다나이스파자오늘수고많으셨어요진짜、네、저고생하셨고요감사합니다자오늘이제우리박찬아씨가여러가지로이제골프를많이이렇게고칠점너무많이배워가서、네、근데오늘이제첫홀에뻥치는거보고제가깜짝놀래요고너무잘친다했는데보니까이제본인이 、네、 코스돌면서이밑을쳐서이제이렇게그하이볼나는볼네네네그런볼이많이나오는이유를이제제가알겠어요 、네、 그런、네、 볼이본인이많이나오잖아요 、네、 그다음에어프로치는스피드가없어요네항상칠때이러거든요그냥슉지나가도스핀이걸리고、네、 더좋은데항상스피드때문에、네、 멀리나간다고생각했던걸잘못、네、 알고있었어요그다음에아이언샷은뭐냐면이렇게많이막힘이가면서움직이거든요백스윙때、네、 이렇게그냥조용히이렇게쏙머리두고움직였다가촥휘두르면정타에맞거든요、네、
그 세 가지를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연습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퍼트는 좋아졌어요. 네, 퍼트는 좋아졌어요. 막 빵 때려서 막 확 지나가고 막 이랬는데 이제 그릴을 이렇게 신기해요. 본인이 칠 때는 진짜 모자란다 했는데 비슷하게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코스에서 네. 이렇게 코스를 만끽하면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게 네. 골프의 매력이니까요. 네. 골프의 맛을 네. 이런 데서 좀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실력이 이제 금방 나는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네. 자, 저희들 이제 임진왕 클래스에 출연하신 분들은 네. 이 골프 파우치거든요. 네네.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드리는데. 아, 오렌지. 예, 여기. 임진왕 클래스 요 치마 색깔하고 맞네요. 네. 그리고 제가 회원님 네. 신발을 갖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바닥에 임진왕 클래스 딱 있거든요. 예. 그 신발을 신으면 정말 잘 쳐요. 잘 쳐요. 오늘 그 신발 신고 나오셨어요. 아. 와이드앵글도 좋아요. 네. 임진왕 프로가 뭐라 그랬죠? 아 보일 것 같아요. 네. 맞다 맞다. 뭐 이렇게 네네. 생각하시고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진왕 클래스 한번 더 네. 하고 저기서 근데 자 저 여기 카메라 보시고 자 임진왕 클래스 좀 큰 용기를 얻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힘이 좋아서 드라이버 칠 때는 자신이 있었는데 뭐 그것도 제대로 된 샷은 아니었지만 쇼게임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확실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서 끊어치게 되고 자신감 없게 치다 보니까 공도 자신감 없게 가니까 항상 치다 마는 기분이 들었었거든요. 모든 샷을 좀 다 얻어가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는데 프로님께 너무 죄송했고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구나 이런 아름다운 골프장은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소개도 아직 많이 안 된 프라이빗한 골프장에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프로님 역시 명성대로 아름다우신 분이셨어요. 많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 꼭 업그레이드 돼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임진왕 클래스!